오늘은 계란 후라이를 그릴 겁니다. 계란 후라이에는 베이컨이 올리죠. 베이컨도 한 몇 장 더 굽고, 베이컨 두 장, 계란 후라이 두 개. 소금은 뿌리지 않을 겁니다. 불을 조금 약하게 해야지만 계란이 타지 않겠죠. 자, 은은한 불에서 계란 후라이를 반숙해야 할 겁니다. 베이컨은 살짝 비벼주고, 베이컨을 오늘 그릴 거예요. 계란 후라이도 그릴 거고. 일단 사진 촬영부터 하고. 또 맛있게 먹어주는 거. 맛있게 먹고 그림을 그리고.